안녕하세요, 보필입니다. 오늘의 추억의 물건은 살인의 추억 OST입니다. 아, 살인의 추억입니다. 살인의 추억 엄청난 영화죠. 우리나라가 한국 영화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. 상도 상이고 연기도 연기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중요하긴 한데, 제가 이 영화를 본 지가 2000년대 초반인데, 이 개인적으로는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이전과 이후의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. 뭐 어쨌든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, 어쨌건 네, 옛날에는 저 영화 극장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영화는 웬만하면 다 CD를 샀거든요. OST를. 이 CD를 샀는데 이 살인의 추억은 바로 사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연애 2000년대 영화를 보고 초반에 막 연애를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전국으로 돌아갈 때도 이 살인의 추억 CD는 없었어요. 근데 이거 어디서 샀냐면 그 명동의 하버스트라는 하버스트 하여간 그 명동의 중고 CD 전문점이 있었어요. 지금은 당연히 없었죠. 근데 그 당시에 그 하버스트에서 이거를 몇 번 한 세네 번을 가면서 계속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. 살인의 추억 나왔냐고. 근데 우연하게 또 명동을 찾았다가 살인의 추억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하나 빼놨다고. 그래가지고 이 살인의 추억을 만 원인가? 뭐 중고 매장이니까 만 원에 주고 산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자, 보겠습니다. 한번 살인의 추억 열어볼까요? 아, 눈빛 보세요. 이 장면 어디냐면 아케이드를 심문할 때 그 장면이죠. 우선 이게 CD입니다. CD를 열면 네, 이런 게 있죠. 아, CD입니다. CD. 요즘엔 전혀 안 쓰고 있죠. 이 CD를 구하느라고 한 1년을 헤맸는데 요즘엔 그냥 다운받은 데서. 아, 진짜 좋은 세상이야. 네. 아, 속지를 한번 볼까요? 근데 이게 좀 오래돼서 습기를 먹었는지 약간 쭈글쭈글했네. 일본인 음악감독이에요. 타로 이와시로?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. 네,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. 어쨌건 요 스티샷 하나하나 보면서 좀 영화 생각이 나네요. 향수기 이분 진짜 요즘에도 계속 나오던데. 아, 예. 이분 누구더라? 전미선 배우님. 이분이 이 영화 찍고 뭐 또 영화 찍었는데 예, 조금 안 됐죠. 변희봉. 어? 왜 변희봉 선생님 나왔구나. 근데 변희봉 선생님 사진이 없네. 어쨌건 요즘엔 보기 힘든 CD였고요. 그것도 정말 찾기 힘든 살인의 추억 OST였습니다. 이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긴 한데, 그러니까 봉준호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봉준호 감독하고 박찬욱 감독이 장난 아니었거든요. 이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가 시점이 비슷한데, 근데 뭐 사람들마다 평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좀 보기가 힘들죠.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. 박찬욱 감독 영화는 요번에 아가씨까지는 뭐 내러티브는 이해를 하겠는데, 수많은 그 네? 뭐라고 해야 되나,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장면들을 해석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답을 느끼긴 하겠지만, 일반적으로 저같이 그냥 영화를 보고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합니다. 그래도 JSA하고 복수는 나의 것하고 올드보이는 금자씨까지 스토커는 잘 모르겠어. 아우 침전해. 스토커는 솔직히 좀 힘들고. 그리고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마지막 본 작품이 옥자거든요. 옥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재미를 요소로 그 전에 봉준호 감독 스타일이긴 한데 뭔가 좀 한 2-3%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해요. 그러니까 왜 봉준호 감독이 넷플릭스로 갔을까? 근데 이제 요즘 들어 이제 네?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힘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굳이 왜 박찬욱이나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들려고 해외로 갔을까? 근데 해외로 강제 진출이죠. 옛날 IMF 때 선동력 투자한 것처럼.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. 이 당시에 이 살인의 추억 지금 봐도 재밌고요. 네, 굽쇼 보고 파릇파릇한 이 두 배우와 박해일 씨의 앳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살인의 추억 OST CD였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복비디였습니다.